안녕하세요. 그림 같은 인생입니다. 월트 휘트먼의 시 조용히 인내하는 거미 한 마리. 읽으면서 시작할게요. 조용히 인내하는 거미 한 마리. 나는 그 거미가 작은 낭떠러지 위에 고립된 채 서 있는 걸 보았다. 광막하고 텅 빈 사방을 어떻게 더듬어 살피는지를 보았다. 거미는 자신의 몸속에서 가느다란 실, 뿜어내고, 뿜어내고, 뿜어냈고, 그것들 계속 풀어내면서 지칠 줄 모른 채 속도를 더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대, 오 나의 영혼이여, 그대도 그대가 선 그곳에서 무한한 우주의 대항에 둘러싸인 채 고립되어 끊임없이 사색하고 모험하고 내던지며 그 대항을 연결할 천체들 찾고 있구나. 그대가 필요로 할 다리가 놓일 때까지, 유연한 닻이 걸릴 때까지, 그대가 내던지는 가냘픈 실이 그 어딘가에 가닿을 때까지, 오 나의 영혼이여. 이 시의 주제는 고립과 연결입니다. 거미는 낭떠러지 위에 고립되어 있지만 그 고립 속에서도 실을 뿜어내며 세상과 연결되려 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우주 속에서 자신과 닿을 무언가를 찾으려는 의지입니다. 우주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내던지고 탐색합니다. 여기서 다리와 닿은 인간이 결국엔 가닿는 미지의 장소, 그곳을 연결해주는 매개입니다. 그 연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립하려는 열망을 의미합니다. 아그네스 마틴의 그림은 거미가 실을 뿜는 이미지와 오버랩됩니다. 시각적이면서 동시에 명상적입니다. 거미가 자신의 몸에서 실을 뽑아내듯 인간도 자신의 내면에서 감정이나 가치 혹은 욕망을 세상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거미의 실은 그 자체로 희망과 연결의 상징입니다. 마틴의 그림은 기하학적인 패턴의 그림을 통해 거미의 고독한 느낌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거미줄을 치고 고요히 세계와 연결하는 것과 마틴의 사막에서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리던 내면의 정적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만의 시간 속에서 이와 같은 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림의 중앙 부분에 빼곡한 점은 개별적 존재로서 인간 개개인 혹은 존재 개개인입니다. 그래서 개별적 존재들의 섬이면서 하나의 군집이며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존재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 철학의 상호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림에서 여백은 고요한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며 고립된 섬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거미줄의 연결처럼 그리고 일정한 패턴의 기하학적 연결은 하나의 우주를 느끼게 합니다. 밤의 별들이 각각 떨어져 있지만 그 무한 공간 속에서 별자리들은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듯 그림의 섬들은 부분과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아그네스 마틴은 이 작품을 통해 고독과 내면 바라보기 그리고 우주와 연결된 개체의 현재성을 보여줍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개체는 어떻게든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작은 어떤 파문을 일으킵니다. 일례로 돌을 던져 호수의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내가 한편의 시를 쓰면 한편의 시는 세계로 번져나가 무사람의 심경을 울립니다. 내가 쓴 시는 자체로 한계의 섬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작품, 음악, 그림, 소설을 접하고 인생의 경로를 바꾸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나비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자 역학과도 무관합니다. 한 작품의 그림이 어떤 이에겐 물질로 이루어진 한 개의 덩어리 같은 것이지만 어떤 이에겐 인생을 송두리째 내던지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사건입니다. 그 일례로 고갱은 40살에 아내와 딸을 버리고 화가의 길을 떠났습니다. 소설 달과 육펜스가 그 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한 걸음, 단 한 걸음도 타협하지 말라.